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억 갖다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서울 근교에서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는 장점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소액으로 월세 받고 퇴사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도요 비슷한 물건이 나왔어요. 대략 1,400만원 갖다가 월세 55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천마산역 주변이거든요. GTX 빈호선이 천마산역을 통해서 지나다닐 것으로 지금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기 마석 같은 경우는요. 학군이 또 좋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어요. 서울 근교에서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는 장점도 있어요.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억 갖다 투자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기 마석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1억 뭐 언저리 얼마든지 투자할 물건이 많이 있다라는 거. 요 동네 아마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매 나온 물건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천마산역 근처거든요. 그래서 천마산역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경기도권에서 1억 원대 정도의 빌라면요. 투자하기 참 좋은 물건인 것 같아서 지금 이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15평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평수 15평인데 방이 두 개인 거 보니까는 아마 속 안의 구조 자체가 좀 널찍널찍하게 돼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감정가는 1억 3,600만 원에 나와 있고요. 최저가는 9,520만 원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런 물건이야말로 대략 한 1,4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딱 5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권리 분석을 하자면요. 세입자가 없는 상태예요. 집주인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찰 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낙찰 받으신 다음에 여기 주인분하고 조화롭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영도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여지는 요 빌라 같은 경우는요. 공시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도 요거 매입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엑시트 방향이에요. 일단 매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요 주변 보시면요. 빌라촌이긴 하지만 매매가가 아주 고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타로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월세를 세팅해 놓고서는 꾸준히 임대 수익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엑시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의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보시면요. 전형적인 지금 빌라촌이에요. 그래서 뭐 앞뒤 양옆 어디를 보시나 지금 다 빌라들이 빼곡하게 지금 들어와 있고요. 유일하게 지금 여기 지금 추어탕집이 하나 있는데 차들이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마 맛집이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지금 외관을 보시면요. 대리석으로 돼 있거든요. 일단 저 얘기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준공 연도를 체크해봤더니 2013년식 그러니까 대략 11년? 뭐 완전 새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외관 보시면 알겠지만은 준신축까지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리석으로 돼 있죠? 나름 깔끔하고 이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우편물 보시면요. 이게 302호거든요. 지금 여기가. 302호 보니까는 예, 우편물이 지금 있네요. 여기 딱 보여지는 것만 해도 예, 실제로 여기 지금 세대주 성함하고 지금 같은 성함이에요. 그래서 아마 집주인이 여기 살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요. 잠깐 카메라 앞쪽으로 와주시면은 요즘에 이런 게 이제 전자계란 게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원판형으로 돼서 아파트들 보시면 은색 원판에 검은색 줄이 찍 가 있고요. 얘가 이제 뺑뺑 도는 것 같다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요즘 이렇게 신형 전자계량기 같은 경우는 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안에 잘 보시면요. 여섯 칸이 있어요. 그중에 한 칸이 비어있거든요. 근데 요게 저도 한 5분 정도를 들여다봤는데 잘 빨리 돌아가진 않아요. 은색 원판만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팁을 드리자면 요걸 한번 찍어놓고요. 5분, 10분 뒤에 와서 다시 찍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한 칸이든 두 칸이든 돌아가 있으면 아, 실제 전기를 쓰고 있구나. 사람이 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연 이 물건이 정말 1,400만 원으로 55만 원의 월세를 정말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안 될 만한 물건인지 팩트체크 위해서 부동산으로 이동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빌라 가격 좀 알아볼까 하고 왔거든요. 방 두 개짜리로 매매는 얼마 정도 할까요? 2층이에요. 2층 좋다.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1억 3,500까지. 1억 3,500까지. 네. 그걸 사서 제가 거주할 건 아니라서 네. 다시 월세를 놓으면 2,060 정도? 2,060. 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베스트 네. 제일 좋은. 제가 좋은. 제일 매매 물건 물어보시는 분들 제일 먼저 권해드리는 게 집도 깨끗하고 괜찮고 2층 네. 그거 전용 17평짜리 1억 2,500. 네, 2층. 오늘은 이렇게 1,400만 원 갖다가 월세 55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 한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부동산 들어갔더니 요 동네 시세가 적게는 뭐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부터 많게는 60만 원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금액 자체를요. 대략
7억이라고 정리를 한다면은 대출이 7천만 원, LTV 요즘에 70%죠. 7천만 원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 3천만 원에서 이제 보증금을 저희가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렇게 돌려받는다면 실제로 제가 투자하는 금액은 대략 1,400? 요 정도 선이면 충분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월세 받을 때에도 55만 원 정도는 지금 충분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니까 이제 월세 받는 집주인 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렇게 월세 받는 사람 될 수 있으니까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은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시는 거 제일 중요한 팀포인트니까 월세 받는 집주인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받는 집주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도요 이렇게 월세 받을 수 있는 물건들 업로드 할 테니까는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같이 찾아뵙겠습니다.